아, 네네, 그렇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제 한 시간 측정이 거의 다 끝나가는군요. 8분 남았는데. 잘 모르겠다. 일단은, 누가 봐도 만 마리 넘은 것 같고, 그죠? 만 마리 넘은 것 같고. 아, 근데 사냥도 잘 짜지 않았습니까? 내가 봐도 이건 잘 짠 것 같아. 괜찮은 것 같아. 아,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 있더라고. 왜 시간의 신전 4를 가서 사냥을 안 하는 것이냐. 어, 둘 다 버닝이요. 버닝 1도 없거든요. 근데 왜 여기서 하냐면은 여기가 몬스터 경험치 59만 8천을 주고요. 옆에는 몬스터 58만을 줍니다. 시간의 신전 4에서는. 왜 그러냐? 레벨 차이 때문인데요.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이 먹어요. 모르셨지요? 그래서 244대는 여기서 사냥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아, 근데 거짓말처럼 잼스톤이 20분째? 20분째 지금 안 나오고 있죠. 참 아이러니하네. 아, 맞습니다. 저도 5렙차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는 4렙차부터 플러스 경험치가 있나봐요. 이 몬스터가 248이거든요 옆에가 249고 그래서 옆에가 이제 시간의 신전 4목 같은 경우는 249인데 그게 245까지 찍어야 되나봐요. 경험치 50만 먹으려면. 네네. 아, 여러분은 매소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11,000마리 때는 잡지 않았을라나. 아, 이게 생각보다 신받고 그 이벤트 뭐죠? 그 이벤트 뭐냐? 그 몇 마리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 때문에 잘 못 잡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아, 그리고 하나 먹은 거 있습니다. 그 뭐지? 그거 먹었어요, 그거. 유니온 말고 룬에서 나오는 룬 있잖아요. 그거 한번 먹어가지고. 그래도 6,000은 넘을 것 같은데. 안 될라나. 아니야. 맥스 6,000에서 6,500 사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. 한 12,000 정도. 그 정도 잡지 않았을까요? 아, 제가 보기에는 정말 빡세게 했다. 아,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. 제가 보기에는 매수 포기하고 진짜 사냥만 하면은 한 14,000, 15,000마리 정도 잡을 것 같은데. 어, 제가 얘기하는 거 뭔지 아시지? 제가 지금 사냥하면서 계속 죽잖아요. 이런 거 포기하면은 한 14,000, 15,000마리 먹을 것 같은데. 아, 잼 나왔습니까? 아마 그럴 것 같아. 경험치 매수 포기하면 14,000, 15,000마리 먹을 것 같은데.
아 이제 3분 남았군요. 아 콤보가 9999가 됐습니다. 메이플의 최대 콤보입니다. 메이플의 최대 콤보 9999. 그냥 이상하다. 옆에 몹이 자꾸 안 죽네. 이걸로 확실한 거는 최소 만 마리 이상 잡았다는 거죠. 콤보가 9999니까. 아, 1분 남았습니다. 한 30초 정도쯤에 매수 대각 주고 마무리하면 되겠지. 부족할라나, 시간. 대강 사냥해버리. 아, 매수 대강 주고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아, 보겠습니다. 아. 아, 매수 6200만 정도. 경험치 323억 정도 됐고. 몬스터가. 몇 마리 잡았죠, 제가? 정확히 계산해드리겠습니다. 정확히. 2316555 빼기 2303600. 아, 정확히 12,900마리를 잡았네요. 이거는 이제 평상시 먹는 경험치 측정을 한 거고요. 12,905마리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잼스톤은 10개를 먹었습니다. 사실상 열심히 한다고 치면 13,000마리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물방울석은 따로 안 나왔고 잼스톤은 10개 나왔대요. 아, 그렇습니다. 아웩 220에 매웩 100입니다. 아, 이것으로 에스페라 1시간 측정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인위적인 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냥으로만 평소 먹는 것으로 측정된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